반갑습니다. 저는 울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허영란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지방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서울로 가서 이제 오랜 세월 대학, 서울에 있다가 다시 울산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울산에서 대학의 자리를 잡으면서 제가 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아마도 많은 부분이 울산에 살게 되면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 서울에 가서 적응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제 친구들도 다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크게 뭐 특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울산으로 돌아올 때쯤에는 한국 사회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과 서울에 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장소 어디에 사는가, 어디에 있는가가 그 사람의 삶의 성공 여부라든지 가치라든지 의미를 결정해 주는 것처럼 너무 위계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걸 하든 어디 사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또는 가치가 결정된다면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는 어디 사는가만 결정하면 서울에서 살 수만 있다면 성공한 삶이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부분이 하나 출발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 학생들은 울산 학생들이니까 학생들한테 여기서 행복한 삶을 또 의미 있는 삶을 잘 살아보자,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비롯해서 제가 특히 학생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믿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믿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또는 살아봐야 된다는 게 살아야 한다는 게 저의 직업적 책임과도 관련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울산으로 오게 되면서 내가 살아가게 될 또는 내가 여기서 이제 정착하게 될 울산이라는 장소는 어떤 곳인가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때 여러 울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장생포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생포라는 장소에 대해서 장소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문제를 얘기해 보고 싶은데 지금 저도 여기 앞에 앉으니까 굉장히 빛이 강하고 이 공간은 소극장이잖아요. 그럼 이런 소극장은 대학로에 가면 많잖아요. 대학로 소극장과 이 소극장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장생포에 있다는 게 차이죠. 근데 장생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이 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여기는 그냥 많은 스튜디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인데 역사는 보통 시간에 관한 학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울산에 오게 되면서 장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 내지는 이 장소의 성격,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여기서 살아온 사람들 또는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제가 처음 했을까요? 아닌 거죠.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고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문지리학 이런 쪽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장생포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장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장소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장생포라는 곳인데 이 장생포는 뭐 굉장히 재밌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울산대학 교수가 아니고 저기 어디 신안에 있는 어디 대학 교수가 됐다면 어디 섬의 교수가 됐다면 그곳을 연구했겠죠. 그리고 저는 아마 그곳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정말 재밌는 곳입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관계를 맺게 된 장소의 맥락이나 사연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그 장소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제가 그렇게 10년 이상 공부했던 또는 애정을 가지고 지켜본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할수 있는 게 굉장히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마침 보니까 이 앞에는 저랑 밥이나 술을 많이 나누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더욱더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원래는 여기가 이제 울산만이라고 하는 태화강의 하구에 있는 울산만에 있는 그 만의 지류인 장생포만이라는 곳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관서가 6층에서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시면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산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오른쪽이
바다로 나가는 길인지 왼쪽이 바다로 나가는 길인지 잘 모를 정도로 긴 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900년대 초에 여기에 왔던 어떤 일본인 작가가 쓴 글을 보면은 밤에 들어왔거든요, 배를 타고. 아침에 문을 탁 열면서 어디가 바다지 하고 봤는데 바다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산이고 주변이. 그 정도로 긴 곳입니다. 바로 그런 장생포의 특징 때문에 이곳이 1899년 1900년경에 포경기지로 개발이, 포경기지가 여기에 들어왔어요. 왜냐면은 포경하면은 뭐 여러 가지 포경도 이제 고래잡이를 제가 말하는 건데 고래잡이 역사가 뭐 굉장히 깁니다. 길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시기에 마침 이제 러시아나 일본의 포경 자본 회사들이 노르웨이에서 개발된 포경 기술을 받아들였어요. 그 기술이 뭐냐면은 그 포경포 대포를 장착한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너무 육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대형 고래 를 잡아가지고 그 고래를 포를 쏘아서 잡은 다음에 바다에서는 이 고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16m, 7m, 20m 이렇게 되니까 바다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 고래를 잡아서 육지로 최대한 빨리 끌고 들어와서 육지로 상륙시켜서 거기서 해체를 해야 되는 그런 포경 기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동해에서 울릉도 연안이라든가 이 동해에서 잡은 대형 고래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적절한 포구가 어딘가라고 알아보니까 동해안은 아시다시피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롭고 제가 동해 포구사도 썼습니다만 포구가 발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몇 군데 없습니다. 울산만, 그 다음에 영흥만, 뭐 영일만 이런 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곳에 울산이 있고 포항이 있고 뭐 원산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 포경회사가 주목한 곳이 장생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를 끌고 들어올 수 있을 것처럼 수심이 깊고 그 다음에 바로 옆 바다에 육지에 탁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정부에 요청해가지고 이곳을 빌려서 포경기지를 처음 만든 게 울산의 장생포 포경기지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울산은 거리상으로 보면요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마도하고 부산이 가깝지만 본토와 본토 일본 혼슈하고 한반도를 생각해보면 울산이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실제로 배를 타고 바로 건너오기도 하고 그건 뭐 그 근대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울산에 울산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인 이해 같은 사람, 고려말 조선 초기에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일본하고 외교 관계에 주로 참여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어디서 그 일본어를 배웠겠어요. 여기 일본하고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런 인연 때문에 일본하고 교류가 많고 그래서 이제 식민지 시기가 되면은 포경기지도 여기가 일본인 포경회사도 자리를 잡게 되고 일본인 업가들도 많이 오게 되고 울산 근처에는 일본인 식민어촌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일본 일제강점기의 어떤 일본인들이 정착한 곳. 그래서 여기 장생포 천지만당이라고는 언덕에 올라가 보시면 일제 시기의 신사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전국에서 신사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은 다섯 손가락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 이제 신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반전은 바로 이 냉동창고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지금 회사가 있는데 그 바로 요 냉동창고 위쪽이 1962년 2월 3일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을 했던 곳이에요. 그 사진은 여러분들이 아마 딱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런 생각하실 텐데 이른바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시작인 개발의 어떤 선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장생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준비가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모래 쌓아놓고 이 태화강 장생포만에 폭탄 설치해가지고 팡 터뜨리면서 이제 그런 기공식을 했던 곳이고 그래서 그로부터 50년, 60년 지금 이제 그로부터 60년이 흘렀죠. 60여년이 흐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생포 이 지관석에서의 풍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건너편 장생포에서 이 지관석을 마주 보이는 곳은 석유화학단지고 연관 장치산업들이 쭉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이 장생포 마을로 들어가면은 공단이 아니고 집들이나 건물이 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 장생포나 고사동 이 건너편에 있는 부곡 이 지역이 전부 다 공단이 대규모 공단으로 들어갔지만 장생포는 그 시절에도 고래라고 하는 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생포 주민들이 그 산업으로 먹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단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생포라고 불리는 이 일대에 마을이 한 6, 7개 있었는데 공단으로 들어가지 않은 유일한 곳이 장생포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제 1986년부터 고래 대형 고래 잡이가 상업적 포경이 금지가 됐습니다. 중단이 되고 왜냐하면은 이제 고래 세계 포경 협회에서 고래 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 장사를 위해서 식용을 위해서 고래를 조직적으로 잡는 걸 금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한국도 협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포경이 중지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생포는 포경 중지한 이래로 한 36, 7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로부터 한 20년 흐른 21세기 들어와서 그 기억을 토대로 장생포에서는 고래를 문화적으로 재활용하는 다양한 이제 그 문화산업이랄까요 그 연장에서 지금 이 공간 이 장생포 문화창고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어쩌면 장생포라는 곳은 그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이 좁게는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뭐 급변한 것도 있지만 여기 이 문화창고 바로 앞에 그 장생포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장생포 예전에 국민학교가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많이 나온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는 사람들도 많고 뭐 전교생이 한 2,000명 됐다고 하니까요. 그 시절에 야구가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유명한 야구 선수들을 많이 배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뭐 그런 활발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침체되어서 아마 입학생이 없는 그런 정도로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변화를 또 압축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장생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생포라고 하는 곳의 이렇게 이야기를 파들어가다 보면 거기에는 말하자면 근대 포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고래와 만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래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상상도 하기 어려운 가보지 않은 심야 바다라고 하는 세계를 유용하는 존재고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 고래는 남극이나 북극을 기준으로 회유를 하거든요. 그게 몇만 킬로를 매년 회유를 해요. 그러니까 북극에서 적도로 내려오거나 남극에서 적도로 올라와서 회유를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구적 차원의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하고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데 더구나 바다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래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장생포를 매개로 우리가 만나는 고래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구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전혀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 동해 쪽 특히 이제 울산만 이쪽은 짐작컨대 예전에는 수심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고래들이 육지로도 많이 이제 좀 더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방구대 안각화가 국보 285호인가 그렇잖아요. 그게 방구대에 이제 고래 그림이 많이 있는데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이 고래를 그렇게 그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바다에 나가서 고래를 보신다고 해도 고래는 정말 잠깐 물 위로 나왔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방구대 안각화에 가보면은 고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누적적으로 봤던 고래를 함께 그린 거라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지역,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장생포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면 1899년에 우리가 식민지화 되기 전부터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장생포 마을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이쪽 편이 장생포 마을이고 건너편이 고래 이제 그 해체장이었는데 그쪽에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장생포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겠죠. 그래서 장생포 마을 이장 이런 사람들이 러시아 말 한두 마디씩 다 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러일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가 이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다 나가고 러시아가 만들었던 그 포경 기지를 일본 포경 기지들이 다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회사가 많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해방될 때까지 장생포 일대는 일본 포경 기지의 이제 큰 기지였는데 기지 중에 하나였는데 1900년대 초에 보면 벌써 일본 포경 회사에서 배를 타는 조선인 선원들이 많이 있고요. 또 포경 기지에서 일을 하는 조선인들이 있고
또 포경기지에서 이 일본 포경회사 사람들하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그 사회적 변화,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적응을 하게 되고 새로운 문화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생포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 아주 이런 시기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접촉이 있고 그래서 이미 1900년경에 러시아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이 지역에서 채택했던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게 노르웨이식 그 포경 기술이었기 때문에 노르웨이 포수들이 들어와서 살고 가족도 있었어요. 가족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인 장생포 마을 사람들이 있고 또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이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굉장히 혼종적인 문화, 다양한 문화적인 것들이 쌓여 있었던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960, 그래도 공업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 장생포 마을이 작은 마을들이 좀 있고 농사 짓는 마을이 있고 포경 기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경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포경선을 타거나 아니면 포경선의 선원이거나 포수이거나 이런 분들이 장생포 마을의 중요한 구성원이었고 그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장생포 분들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한 10년 전에 인터뷰할 때는 생존해 계신 분들이 그래도 계셨는데 지금은 포수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포경선을 타셨던 분들은 아직 좀 남아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일반 선박하고 달리 일반 어선하고 달리 포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고래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래를 잡는 사람은 누구냐면 포수니까 포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포수를 중심으로 아주 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말하자면 포경선 안에서 서로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서로 무사히 잘해서 포수가 고래를 잡으면 그 수확을 같이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로에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였고 고래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자부심도 강하고 서로만 갖고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남들은 모르는 고래와 관련된 먹거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아마 그냥 이 직원 5층에서 봐가지고 좋네 이렇게 또는 재밌네 이렇게 보셨던 거랑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떠세요? 좀 약간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 그 어떤 사람이 마르코 오제라는 사람이 인류학자 지리학자고 인류학자인데 이분이 비장소라는 말을 이제 쓰셨는데 비장소가 뭐냐면은 어디나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비장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이라든지 공항 대합실 이런 데 있죠. 나는 공항 대합실만 가면 좋아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전 세계 공항이 똑같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장소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스튜디오 하나의 소극장이었을 뿐인데 이 장생포라고 하는 곳의 역사나 이야기를 알게 되면 여기는 이제 어떤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죠. 아 이곳이 그런 장소였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소 정체성 장소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 장소 상실이나 장소성이나 장소 상실이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이제 에드워드 랄프라고 하는 인류학 지리학자인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내가 장생포에 와서 이 소극장에서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그냥 여기 와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이 장소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관심이나 이해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의미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것은 여기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어떤 맺는 장소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냥 가게에 들러서 물건을 살 뿐인 이 가게가 있는 이 장소가 어떤 맥락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자꾸 살게 되면서 의미 있는 장소가 사라지는 현상을 그분은 장소 상실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시를 했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잘 산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의미 있는 장소,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소, 내가 사연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장소가 많이, 그런 장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런 장소가 많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오늘 이제 직관서가에 와서 제가 직관서에 자주 옵니다만
지관수가 와서 오늘 강연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울산 옥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그곳은 울산 대공원에서 무척 가깝고요. 울산 대공원 지관서가 1호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제가 살고 있는데 그 지관서가가 들어올 때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저 지관서가가 들어오기 전부터 저 공간은 참 좋은 공간인데 왜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 지관서가가 들어오고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서가 안에는 잘 안 들어가고 서가 그 정원에서 주로 차를 마시거나 사람들하고 노는 건 많이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그 지관서가 그냥 어떤 종류의 흔히 있는 북카페가 아니라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인 것이고 특히 또 이 장생포 지관서가는 제가 연구하는 장생포에 있는 지관서가라서 특히나 제가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방식으로 어떤 장소와 인연을 맺는 것 그리고 그런 저의 인연을 공유하는 것 그런 것이 좀 재미있게 의미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